그래서 그 자리 상태가 지금부터 대선 농경 공약 대토론회 및 농업단체와의 정착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농업위원회하고 또 이렇게 사전 여러 가지 정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농축산 단체들이 지금 열망하는 소위 말해서 부정청탁 방지법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조항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장의 요구들을 담아서 오늘 협약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이 공약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논의되어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저희가 정식 협약 서명하기까지 이르렀고 또 여기에 아직 담겨지지 못한 부분이 더 토론을 통해서 힘을 모아보자 하는 자리가 오늘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촌이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선이라는 눈앞에 두고 나면 꼭 출세처럼 농업을 다 해결하는 것이 각 당에서 공약을 내놓고 농업인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정책들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공약들이 과연 현실에 맞느냐 하는 의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푸드투데이가 식품신문으로서 또 이 역할을 하는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 잘 좀 보도를 해서 농촌 문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언제부턴가 참 늘 희망은 없고 고생만 시키는구나 나라가요. 그런데 오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농민께 희망 기대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제가 농촌을 다녀보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여야를 막론하고 또 정당의 대소를 막론하고 요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전부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을 하는데 농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한 사람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농촌 공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늘 머리를 맞대고 농촌 또 농업, 농민에 대한 이 앞으로 새로운 정부 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공약을 늘 연구하고 심층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농업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가시고 많은 꿈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모으고 맞대해가지고 하나하나 좋은 공약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반드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경청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농정정책은 대화하지 않고 듣지 않고 행정만 해왔던 정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청년 네, 됐으면 우리 축산단체 자, 우리 농업 화이팅! 우리 농업 화이팅! 우리 농업 화이팅! 보장만 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보장 금액이 지금 물가 인상에서는 그 우수한 품격에 우수한 회사를 소비자들이 승화하는 게 변화입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활성화 되고 편안하게 이끌어온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능이 더 좋더라. 60대에서 할머니가 60대에서 80대까지 있대요. 한국 육개업회 회장 정병학입니다. 농민 축산식품부는 이대로 안 됩니다. 이름만 축산, 식품, 임업 모두 갖다 놓고 실은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축산, 축산, 축산했다고 축산물 위생 업무는 따로 있고, 식품, 식품했다고 식품 문제는 식품의약청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농림축산식품부로 와서 명실상부하게 농림축산부 일을 해야만 농업, 식품 같이 할 수 있고 앞으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식품 안정 일어나가 꼭 되어야 됩니다.